1980년 5월 18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던 잔혹했던 참상이 발생한 지 어느덧 40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그날의 진실은 아직도 어둠 속에 묻혀있다. 40년 전 시민군으로 활동 중 민주화를 외치다 부상을 입었던 문응식 회장. 당시의 참혹했던 실상과 앞으로 어떤 활동을 이어나갈 것인지 들어봤다.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배경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2020년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이 벌써 40주년에 다 되고 있는 해입니다. 당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이 모두 하나가 되고 대동세상이라는 큰 구호 아래 중심이 되어서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의 진압에 맞서서 죽음을 무릅쓰고 항거한 민주주의의 산 역사의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서슬퍼렸던 박정희 18년 후 유신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서울의 봄이라는 민간에 의한 민주적인 국가 권력이 탄생되기를 온 국민은 간절히 바랬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은 11.6 사태 이후 한화회를 통해서 12.12 군사 반란으로 통한 권력을 잡아서 80년 5월 17일 군사 목적 살인 내란죄를 저지르고 5.18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해서 정권을 찬탈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라를 지켜야 할 군대가 총칼을 들고 민주화를 외치는 우리 학생들과 시민들 그리고 분여자들에게까지 총칼로서 짓밟고 학살하고 해서 무력 진압을 통한 광주 시민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전두환 군부 독재가 탄생되는 그런 불행한 역사의 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5.18 당시에 우리 문응식 회장님께서는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네, 당시에 제가 학원에 다니는 학원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학원에서 5월 19일 날로 기억되고 있는데 5월 19일 날 학원에서 일찍 종강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계엄군들에 맞서 산발적으로 시위를 하는 과정에 저도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참여하는 과정에서 19일부터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시민들과 학생들이 하나가 돼서 시위하는 과정에 5월 21일 날 새벽 우등경기장에서 많은 그런 소문들이 돌았습니다. 5월 20일 저녁에 계엄군들이 신역 앞에서 광주역 앞에서 학생들을 죽여서 신역 광주역 지하실에 가두어뒀다는 소문이 돌아서 저희들이 광주역으로 새벽에 그 많은 군중들을 함께 신역으로 가서 신역 지하실에서 죽은 학생 두 명과 산 사람 한 명을 발견해서 저희들이 산 사람은 차량으로 병원으로 후송을 했고 그다음에 죽은 사람 학생 한 분을 선수리에 우리가 싣고 1톤 트럭에 밧줄을 묶어서 저희들이 유동 삼거리로 해서 양동시장으로 해서 스피아역으로 해가지고 남강교육을 거치는 동안 많은 시민들이 그 상황들을 보면서 분개하고 골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 당시에 신역에서 그 죽은 학생 두 사람을 보는 순간 이 목으로 목구멍까지 이렇게 차오르는 어떤 그런 분노를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청 금남로에 당시에 관광호텔 옆에 태극기를 덮어놓고 그때 당시 시장님 강주 구용상 시장님의 그 연설을 할 때 단상을 만들면서 많은 시민들을 시위로 인한 흥분을 가라앉히도록 거의 저희들이 질서를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고 또 이제 뒤에 있는 군인들에게 당시에 이제 저는 그분이 누군지는 몰랐는데 이제 뒤늦게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전옥주 씨라고 그분이 저하고 같이 군인들을 철수하도록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아마 저도 발포 명령 21일 날 12시 1시쯤에 발포했을 때 저도 아마 거기서 사망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 담양 톨게이트에 서울 연고대생들이 약 한 5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강주신에 진입을 하려다가 톨게이트에서 바리케이트에서 강주신으로 못 들어갔다는 그런 연락이 와서 저희들은 그 톨게이트로 가서 학생들을 같이 동참하도록 하기 위한 그 방법을 모색으로 가자고 해서 그 자리를 막 벗어나는 순간 발포명령이 이제 약 제가 불과 한 100m도 가지도 않았었는데 발포명령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에 거기서 제가 집단 사살을 면했던 거고 그 후에 이제 우리 시민군과 학생들이 총을 들고 도청을 다시 저희들이 개원군으로부터 탈환을 해서 도청을 지키면서 27일까지 도청에 있다가 저희들은 그 페퍼포구차 당시에 경찰 페퍼포구차를 저희들은 도청 상황실에서 저희들은 직접 무죄인 들어오는 외부에 수상한 사람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연락들이 오면 저희들은 가서 체포를 하고 해서 상황실로 인계하고 이런 역할을 하다가 27일 날 저는 학강 초등학교에서 새벽에 개원군들한테 거기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당시에 제 위에 형님이 사관학교를 나오셔가지고 군인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 동생도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그 막내도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삼형제가 다 이 군인 계엄군들에 대한 만행을 보고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우리 삼형제가 전부 이게 계엄군들과 대응하기 위해서 총을 들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그 걱정도 하고 또 어머니도 우리들을 찾으러 왔다가 계엄군들로부터 이 머리를 계엄군들 방명이로 내리쳐가지고 머리가 또 깨지기도 어머니가 그랬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후로 89년대 하여튼 저희들은 그 후로 제가 학강초등학교에서 체포하는 과정에서 정말 어떻게 맞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실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실신한 상태에서 깨어나 보니까 뒤로 이렇게 군인들 파란 워카군으로 뒤로 이렇게 손발을 묶어놓고 저를 상부들 호송하라는 그 지휘관 목소리가 들렸었어요. 근데 당시에 그 중사란 계급을 위해 보니까 중사가
저에게 자네들 보면 내 동생 생각이 난다면서 그분이 자기 동생이 부산 동아대학교 다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 때 자기 동생도 끌려가서 이렇게 심하게 맞고 구속도 되고 했는데 자네들 정말 동생 생각 난다면서 그분이 가서 이렇게 그 지휘관한테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가족 사항을 이렇게 보면서 제 후에 형님이 사관업계 나오셔서 군인이고 이런 상황들을 기록하더면 그분이 가서 이렇게 대위 그분한테 사정을 하셔서 이렇게 풀어주자 해서 저를 학강초등학교에서 풀어줘가지고 제가 바로 앞에 있는 친구 집에 가서 쓰러져가지고 바로 제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 있는 동안에 저희 집을 저를 잡으러 이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틀인가 3일 후에. 그래서 병원에 치료도 못하고 서울로 이제 제가 피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구속은 진짜 여행으로 구속은 피하게 됐고 이제 그때 당시에 다친 상처들이 이렇게 손을 오카로 막 신발로 밟아버리고 모두 해가지고 머리 손들이 지금 다 이제 손이 정상이 아닌 상태로 됐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런 후유증으로 인해서 지금 목도 수술했고 다리도 지금 디스크나 이 관절 수술 양 다리도 관절 수술해서 사실은 몸이 많이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당시 뭐 참혹했다 현장에 어떤 역사적 현장에 산 증인이신데요. 그러나 현재까지도 5.18 진상이 뭐 이렇게 발포 명령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이 진상조사위원 선정에 사실상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위원들을 추천하면서 많은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작년 12월 27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사실상 국가 독립기구로 출범하게 되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들이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마지막 진상규명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발전과 정의의 실현을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한국 사회에 많은 과거사들이 있잖아요. 과거사들을 청산하는 과업과 그 주체들에게도 이번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역할에 따라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제 우리 사회의 극히 일부인 극우 세력들은 여전히 5.18의 진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폄훼하고 있기 때문에 여든 야든 정치권 모두가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5.18 진상규명위원회에 강제 수사권을 부여하여 정말 명실상부하게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두환 씨가 고 조교신부 사자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한 목격이나 소문을 들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많은 증거와 뭐이 증인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한 이제 2017년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전일빌딩에서 이번에 개관했습니다만은 전일빌딩에서 헬기 사격의 흔적을 발견했었고 이 헬기 사격 이 흔적이 그 현장에 저도 직접 가서 이렇게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만은 흰색 콘크리트 기둥이 움푹 패이고 또 바닥에도 총탄 흔적이 명백하게 있는 상황으로 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이 흔적들이 총탄 자국이라는 그런 결론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두환은 이번 재판 때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는 헬기 사격은 감히 있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다. 그리고 저 뭐야 역사 왜곡 세력들이 오히려 본인들을 이렇게 뭔가 헬기 사격을 지시했다는 그런 프레임으로 본인들을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정말 5.18 당사자로서 그 상황을 목격하면서 그 상황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끝으로 우리 저 5.18 구속자 부상 동기회가 5.18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획하고 계시는지 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5.18 구속 부상자회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우리 동지들의 열망인 공법단체 달성을 반드시 실현하는 것을 1차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5.18 민주유공자들에 대한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토록 하여 예우와 또한 보훈정책에 대한 연구 및 정책개발의 자료를 제공하여 우리 다각적인 지원책의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재 우리 구속부상자 동지들 중에 기타 1, 2급자의 등급 상향 조정을 위해서 지금 현재 재불심사를 해달라는 그 청원서를 지금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대통령령 시행령을 개정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지들 대부분이 생활고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개선토록 다양한 어떤 수익사 또 그런 복지를 위해서 관계 우리 단체장님 그리고 또 이용석 시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많이 배려를 해 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동지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지들이 뭔가 피부로 느끼고 또 정말 다소나마 생활에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질문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네. 5.18 민주화운동이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정치적 문화에서 남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혹시 그거에 대한 의미라든가 네, 회장님 평소 어떤 생각이 있으시다면 지금 우리 5.18 정신은 어떻게 보면 지금 유네스코에도 등재가 돼 있고 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 5.18 정신입니다. 또 당시의 5.18 정신은 정말 모두가 하나가 됐던 대동세상을 꿈꿔왔던 그런 우리 정신들이 하나가 돼서 국가 공권력에 의한 불의에 한거를 했던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과거에만 머무르지 말고 그 5월 정신을 되살리고 정신을 계승해서 미래 세대들이 다시는 그런 정말 불행한 역사나 불행한 과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당시 5월 정신을 올곧게 계승하고 인식하는 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40년 전 금남로와 광주 일원에서 전두환 군부 독재의 무력 진압에 수많은 희생자와 부상자들을 발생시켰던 1980년 5월. 광주의 아들과 딸들은 아직도 그날의 악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전두환 씨와 그 동조자들은 5월 그날의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
이들에게 반드시 역사적 단죄가 내려져야 한다는 국민 여론은 40년간 통안의 메아리로 그치고 있다. 우리는 5월의 정신을 되살려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물려줘야 할 것이다.